안녕하세요. 분재 스토리 예선입니다. 오늘이 10월 9일입니다. 오늘 주일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무 추천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미처 나무를 제가 준비를 하지 못해서 나무 추천을 해드리는 건 다음 주로 한번 제가 연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느 제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이 한 분이 오셔서요. 이렇게 황금 진격을 저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키우지 위해 줍니까? 했더니만 예수님이 회원들한테 무료로 분양을 해주세요. 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점 드리기가 좀 너무 서운해가지고요. 또 제 것도 피락한 사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를요. 오늘 퀴즈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피락한 사를 원하시면 피락한 사 또 황금진백을 원하시면 황금진백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저도 이제 분재 어떤 분이 항상 그래요. 저 분재원 원장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취미인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참그 같이 취미생활 하면서 분재계에 뭔가 초석을 다져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 취미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개인 하우스를 작년에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연 이 하우스 있는 지역이 어딘가, 그 답을 맞추시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하고, 피락한사, 또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이렇게 황금진백, 이렇게 해주시면요. 제가 두 분을 추첨을 해서, 이렇게, 택배비도 제가 부담을 해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거를 이렇게 보내드려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허접한 것도 보내드리지 못하겠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 이어서, 어떤 액비가 과연 좋은 액비인가에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후반대에는, 액비를 어떻게 예손이 공급해주는 액비를 어떤 배율로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제가 액비에 대한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인마 그거 거름이야. 너 먹는 거 아니야 인마 이 새끼야. 액비를 만들 때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물이 좋아야 합니다. 또 저온으로 발효를 시켜서 만든 액비를 제가 분재용으로 맞게끔 다시 한번 제가 더 이제 발효를 해서 이게 만든 액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사용할 수 있고요. 액비가 희석수는 배율이 50대 1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받아보는 18리터 그 액비는 10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거는 50대 1이니까 농도가 얘가 5배가 더 높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 거름 성분이 제가 시중에 액비를 받아서 이렇게 그 농업에서 성분 검사를 해본 결과 질소 성분만 너무 많았습니다. 나무가 질소 성분이 많으면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크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느냐? 웃자라는 것이 빨리 웃자라고. 그 마디가 굉장히 좀 뭐라고 말하냐 그 물르게 커요. 그러니까 그 병충해가 자주 옵니다. 그런데 이 액비는 인산 성분과 칼륨 성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꽃도 잘 피고 또 열매도 잘 열리게 하는 그런 성분이 인산 성분입니다. 이 인산과 칼륨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뭐 어분을 넣는다든가 또그 골분을 넣는다든가 또 생선 같은 경우는 넣는데 그런 거를 발효시킨다는 게뭐뭐몇달 가지고 되지 않고 굉장히 힘듭니다. 문제는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중의 액비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바로는 25,000원, 3만 원, 35,000원. 제가 이거 한 병, 예전에는요, 이그 4리터 이 병으로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 통이요. 좀 제가 항상 배송 과정에서 이 뚜껑에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탄 뚜껑이 20cc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을 좀큰 걸로 바꿨습니다. 이게 좀그 여러분들한테 이 보내도 배송할 때에 전혀
하자구 없는 통으로 바꿨거든요. 얘는 5리터, 얘는 4리터예요. 근데 제가 여지껏 이거 한 병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서비스 차원에 드린다고 드리는데 정말 저희 집사람 포장 인건비라도 좀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서 이거 한 병을 제가 우리 거의 그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18,000원 그리고 또 그 우리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15,000원 양이 좀 이게 통이 좀 커졌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면은 밑에 자막으로 주문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 통보다 이거 한 통이 훨씬 더 양이 많아요. 얘는 18리터 그런데 가격은 얘가 더 굉장히 저렴한데, 왜 제가 이렇게 50배액으로 그 희석을 하게 됐냐면요, 이런 가정이나 베란다 같은 데서 이 통 하나 타가지고 흘러가니까는요 희석하기도 딸기도 나쁘고요. 그러니까 한번 따르면은 그냥 푹푹 쏴지 못 써요. 그래갖고 제가 고심 끝에 50대1로 이제 정말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기도 좋고, 또 베란다 같은 데서도 이렇게 그 보관하기도 좋고 하기 위해서 제가 50대1로 희석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액비 주는 요령과 그 액비가 얼마나 그 식물한테 중요하고 또 어떤 액비를 주어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일반 가정이나 그 일반 시골에서요, 여러분들이 혹시 액비를 이 만드시다가 왜 막 냄새도 많이 나고 실패한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 시중에 액비들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제가 약 몇 년 전부터 계속 액비를 만들다가 실패를 해서 다 이제 그걸 다 버리고 그 액비 만드는 회사, 약 30년 동안 만든 그 회사에서 도움을 받아서 정말 그분들이 노하우를 저한테 조금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액비 만드는 과정과 또 액비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그래야 어떻게 해야 그 식물이 잘 먹는가, 제가 액비를 발효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요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이 저어주고 발효시켜주고 또 날마다 이거에 대해서 액비를 보살피는 거예요. 비록 제가 이제 대량으로 만드는 공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소량으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제 작업장에서 제가 이렇게 소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많은 양은 제가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비록 소량이지만 정말로 나무에게 좋은 액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액비를 만드실 때 이 정말 깨끗한 공기는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지금 아까 잠금 제가 이 굉장히 이 액비 속에 정말 혹시라도 파리가 끈다든가 불순물이 들어가든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망으로 이게 덮어놨었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액비를 만드실 때 이 정말 깨끗한 공기는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파리가 들어간다든가 이물질이 들어간다든가 나쁜 균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이 액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액비를 보내드렸잖아요. 정말 저는 남는 게 없이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료봉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액비만 쓰셔서 정말 나무를 건강히 키우면은요 예선 액비 써서 좋다 하는 소리만 들어도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자, 이 액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액비가 한 통, 두 통, 세 통이요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배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이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액비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거품이 나올 거예요. 자, 손으로 만져볼게요. 자, 이건 뭐냐? 곧 이 액비. 액비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계속 발효돼서 미생물이 살아있는 그런 액비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 액비는요, 이 거품이 하나도 없잖아요. 세 번째. 이거는 이 돼지꼬리로 강제로 그 온도를 약 40도 정도로 계속 데펴서 빨리 발효를 시키려고 내 주위에 어떤 지인이 이런 식으로 액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한테 힌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을 따라서 한번 해봤어요. 자,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이게요, 거짓말 아니라 이 뭐 썩은 시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액비를 만들어 받아보신 분 아실 거예요. 냄새가 나나 안 나나. 물론 걸음을 발효시킨 거기 때문에 약간의 냄새는 날 수가 있지만은, 자, 이 액비는요 그냥 그렇게 심한 냄새가 아닌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지금 이 액비는요 2통은 저온 발효해서 숙성을 시킨 거고, 이거는 고온 발효, 그 어거지로 방강제로 이 돼지꼬리라는 걸 이용해서 온도를 높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액비에서는 왜 냄새가 나느냐,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근데 액비 그 공장에서 한 분이 오셔서 이 고딧거리로 이걸 데피고 있으니까 저보고, 예수님 이거 큰일 납니다, 미생물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돼지꼬리 여기에 온도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계속 미생물이 여기에 타면서 미생물이 죽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 이 액비는요 미생물이 살아서 그대로 조금 이 거름이 발효되는 과정이나 숙성되는 과정도 이해될지 몰라도 정말 살아있는 거름이란 얘기죠. 여러분들이요 살아있는 거름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이거와 같이 죽은 거름을 주실렵니까? 자, 제가요 거름에 대해서 진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 나무가 이 성장을 하고 또 그 나무가 먹기 좋은 거는 이 pH 농도라고 해가지고요 5에서 7 정도, 5에서 7 정도가 굉장히 좋아요. 쟨 한 5에서 7 정도의 산도, 이게 그 여러분들이 문방구에 큰 문방구 가면 리트머스 종이라는 거 팝니다. 그러면은 이 그 농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자, 이거를 제가 그 산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곧 고온 발효를 시켜서 만든 액비입니다. 재료는 똑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잠시 후에 이 그 희석하는 거, 여러분들이요 그 냄새나는 액비 잡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번 희석해 보겠습니다. 자, 니트머스 종이 갖다 놓고, 자, 색깔이 어떤가요? 지금 이 색깔이 거의 8 정도, 8에서 9 정도가 나와요. 그죠? 이 칼라 생각을 했을 때 이 색깔이 8이잖아요. 그럼 8에서 9. 그러면은 산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곧 5에서 7 정도의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진하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7에서 8이라는 그 중간의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액비를 주었을 때는 나무가 끝이 입이 탄다든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걸 잘라내고, 제가 저온 발효를 시켜서 나온 그 액비의 산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이 어떤가요? 자, 색깔이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은요, 자, 6에서 5에서 6 정도에 나온 색깔이 표기가 되죠. 지금 칼라가, 그죠? 자, 약간 색깔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산도가요 pH 농도가 한 5에서 6 정도. 그러면은 지금 이 액비는요 나무가 굉장히 먹기 좋게끔 발효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고온 발효를 시켜서 빨리 만든 거름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월이 걸려도 좋은 발효를 시킨 이 거름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자, 오늘이요 9월 1일이에요. 제가 여지껏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이 멤버십 분들한테 액비를 보내달라 그러는데 제가요 액비가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이거를 발효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제대로 발효가 되려면 앞으로도 약 한 일주일 이상은 제가 발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아니, 내 마음에요 빨리 보내달라고 하면 이거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보험 발효 시킨 거. 근데요 이 액비는 지금 제가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몇십만 원 버린 거예요 이거요. 지금 그 인터넷에 따라서요 그 고온 발효 시키면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 놓고요 유튜브 영상에요
막 이렇게 만들으래요. 이거를 저도 뭣도 몰라보고요. 이 나도 바보 같은 놈이 두 번째 실수한 거예요. 앞전에는 천이미염을 넣어서 염분이 나와서 액비를 다 버려버렸고, 이번에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빨리 걸음을 보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돼지꼬리 집어넣었어요. 고운 발을 시킨다고. 이거 버려야 됩니다. 절대 내가 몇십만 원어치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이 걸음을 보내드리고 없어요. 이건요, 이거는 이렇게 좋은 걸음을 보내드려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걸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도 잠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두통 지금 새로 발효시키려고요. 제가 그 걸음 30년 동안 액비를 만드는 회사에 제가 부탁을 해서 그 액비 원액을 받았습니다. 대분이 80% 들어가서, 또 여기에는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인터넷으로 규산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규산 처리가 된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규산 처리. 그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재에 활용하기 좋게끔 물과 원액을 부어서 이렇게 희석을 했습니다. 지금은 냄새가 좀 나요. 자, 여러분들요, 걸음 만드신다고 일부러 EM 같은 거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농업진흥센터나 또 구청 같은 데 가시면은요, 이 미생물을요 무료로 줘요. 근데 미생물 중에서도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바실러스균과 광합성균, 또 유산균이 있어요. 이런 뭐 유산균들은 뭐 소기 먹이 같은 거 사료 같은 데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권장하는 거는 막걸리 만들 때 들어갈 수 있는 이 효모근 미생물을요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옆에 있는 통이요,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몇 개월 동안 놔둔 게 아까 전에 영상을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 그리고 이 걸음이 개분이다 보니까 냄새가 지금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걸음 냄새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올 초에요 제 뒤통수를 때린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안 나는 거를 어떤 걸 넣는다는 거는 여기에 이 자리에서 이제 밝혀드리지 못하겠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액비를 만들었는데 냄새가 난다 했을 때는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 원액을요 이런 통으로 한 마리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는 지인한테 야 액비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나는 할 것이다 했는데, 이미 그 친구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제 뒤통수를 다 때려가지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재료가 뭔지 공개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거를 온도를 올리려면은요 은근히 열을 올려줘야죠. 이게 열을 올리려면요 이게 100도 이상이 끓어야 물이 끓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생물들이 이 꼭지에 닿으면서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연구원 말씀이. 그러면 미생물들이 다 죽어서 그게 죽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이 식물이 먹기 좋은 걸음이 뭐냐면요, 미생물이 이러한 그 걸음 성분을 먹어서 배변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생물이 살아서 이 그 개분을 먹어서 다 분해시키기 전에 죽어버렸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참에 제가 굉장히 좀 진짜 거짓말 아니라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미생물이 죽어서 썩은 시체 냄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돼지꼬리는 사용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거를 올리고 싶으면은요 그 주위의 온도를 올려서 이 걸음이 따뜻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 걸음 제가 만들 때요, 참 이 원액을 받아서, 자, 질소가 6, 인산이 3, 또 칼륨이 4, 이게요 완전 그 천연 산란계 개분, 거기에 주산, 거기에 각종 미네랄 요소가 많이 들어간 그런 걸음입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데는요 NPK 세 가지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도 붕산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아미노산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철분도 들어가, 엄청 많은 그러한 미네랄 요소가 들어가야 식물한테 좋은 걸음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요, 이 그 염도 측정기를 하나 샀어요. 이 나무가, 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나무들이 왜 끝에 잎이 막 타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아, 염이, 염분이 들어가면 많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액비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염분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액비들을 항상 하루에 한 번씩요, 아까는 이 거품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액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이게 꼭 걷어내고 또 계속 이거 저어줘요. 자, 하여튼 간에 지금 제가, 아, 그 저온 숙성시킨 그 액비에 염도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또 그 인터넷으로 염분 측정기 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염분 측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0.6이 나와요. 두 번째 칸이니까 이거는 이 자연 건 저온 숙성 실온에서 숙성시킨 것입니다. 자, 0.6 또 자, 다시 아 물로 깨끗이 씻어서 아까 왜 그 고온 발효 시킨 거에 가서 한번 염도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지금 이거 좀 그 제 주위에 지인이 나보고 빨리 숙성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고 고온 발효를 시키라고 해가지고 아까 돼지꼬리를 넣어서 그 발효시킨 겁니다. 물론 성분은 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염도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얼마나가 나오지 지금? 1.3 이죠? 자, 가까이 더 가까이 한번 해볼까요? 자, 1.3이 나와요. 자,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요, 같이 숙성을 시키더라도 고온 발효를 시켜버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아까 그 돼지꼬리 뜨거운 데 다서 죽었는지 죽어서 그런지 어쩐지 똑같이 그 소금도 전혀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온 발효 시킨 거는 염도가 정말 1.3 또 이거는 0.6 그죠? 0.8이네, 인가? 0.8. 아, 이렇게 거의 한 약 한 뭐 두 배 가까이 염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식물에게 소금물 주면 어떻게 돼요? 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 액비를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로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액비를 어떻게 줘야 하는가도 한번 제가 영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농약을 친다든가 아니면 그 옵티실 영양제를 뿌린다든가 또 그 다른 약품들을 그 영양제들을 그 뭐 활력제를 뿌린다든가 할 때에도 정확한 그 배율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약품 표기상에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이 액비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들 수 있는 한 굉장히 정확한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주사기 큰 거는 이제 의료기 용품에 가시면 있는데, 이걸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죠. 자, 이게 지금 10cc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 주사기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점차 진하게,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액비를 여러분들이 주실 때 어떻게 주어야 되냐 하면은 자, 이 항상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액비를 희석하실 때에도 아무리 제가 이제 액비를 깨끗하게 정제를 했다 하더라도 약간 밑에 이제 잔재 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처음에 줄 때 좀 잘 흔들어서 이렇게 좀 골고루 섞인 뒤에 반드시 주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 막걸리 먹으면 막걸리가 밑에 깔아지잖아요. 물론 이게 내가 정제를 한다 했지만 줄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잘 흔들어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위에만 계속 주면은 위에 물하고 밑에하고 아무래도 농도가 좀 틀릴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거를요 제가 50대 1에서 60대 1 정도로 제가 희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또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자, 이 나무에 한번 주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에 주실 때도 이렇게 골고루, 자, 이렇게 골고루 흠뻑 화분 밑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이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엽수를 해줘도 좋지만 될 수 있는 한 이게 화분에 이 화분 밑에 아 물이 좀 축축이 충분히 내려앉도록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액비를 주라고 하면은요, 이 병채 이렇게 들어붙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만 액비가 들어가니까 이 나무들이 그 거름 성분을 찾아서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부어 주시는 것보다 자 약간 멀리서 이게 조르가 얼마나 좋냐면요, 이 거리가 돼요. 근데 이게 손이 안 간대도 이렇게요. 요. 쭉 누르면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충분히 흠뻑. 그리고 또 이 그 여러분들이 액비를 주실 때에도 이제 저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화분이 바짝 마른데 마른 후에 액비를 주게 되면은 그 거름이 더 잘 빨아먹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그 사람이 하참 너무 막 그냥 그 제가 교회 다니는데 금식기도 한 사람 며칠 동안 금식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된밥을 주게 되면 이게 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액비를 주기 전에 항상 제가 이제 아침에 제가 주일날 항상 그 액비를 주는데 아 교회 가기 전에 물을 충분히 준 후에 딱 교회 다녀와서 약 한 두세 시간 후에 이 물기가 쭉 화분 속에 빠지고 흙만 촉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액비를 주시는 게 이 뿌리한테도 그 굉장히 그 무리도 가지 않고 나무도 흡수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액비 주는 시기는 언제까지 주게 되면 좋냐면은요 봄에 뭐 4월 달부터 시작해서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은 나무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때는 거름을 잠시 내려놨다가 자 이제 약 한 뭐 8월 15일 정도가 되면은 이게 그 날씨가 좀 이렇게 서늘해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항상 이거는 기억하세요. 가을 거름은 8월 15일부터 준다 해서 언제까지 두느냐, 10월 중순까지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또 10월 중순 이후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거름이나 액비 같은 걸 주게 되면은 이 나무가 성장하느라고 뿌리를 자꾸 내밀어요. 그러면은 그 새로 내린 뿌리들이 이 혹독한 겨울을 나지 못하고 동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한겨울에도 계속 거름 주는 거는 될 수 있는 한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비록 이렇게 그 설명은 미비했지만 하도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액비의 농도와 또 액비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을 거름 꼭 잊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나무들이 자꾸 열매가 안 오고 꽃이 안 오고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요, 질소 성분이 너무 많은 액비나 거름을 주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꽃도 잘 오질 않고 열매도 착가다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보내드리는 거름은 주 성분이 뭐냐면은 개분을 발효시켜서 만든 그런 그 액비이고 또 그 완전 숙성을 해서 보내드리는 액비입니다. 칼륨 인상과 칼륨 성분을 많이 주어서 나무가 뼈대가 튼튼하지게 이렇게 성분을 배합한 그 액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하게 자주 그리고 나무가 충분히 잎이 봤을 때 끝에 부분이 약간 타들어간다 할 때는 좀 액비가 좀 센 거예요. 그럴 때는 농도를 조금 더 줄이시고 또 나무가 굉장히 거름을 잘 먹고 완전히 푸르르다 했을 때는 약간 배율수를 높여서 이런 액비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50대 1이나 60대를 배합하는 것을 정확하게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자 지금 이게 50대 1 정도로 배합한 거거든요. 제가요 식물에게는 그 염도가 좀 그 염분이 좀 안 나와야 된다고 아시는 건 모든 분들 알잖아요. 제가 그 50대 1을 희석해 놓은 거 염분이 얼마 나오나 볼게요.
자, 보셨죠? 염분이 제로입니다. 염분이 없죠? 또, pH 농도는 5에서 7 정도가 식물이 먹기 제로 좋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또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어떤 색깔하고 제일 비슷하죠? 자, 6 정도, 그죠? 6에서, 굉장히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무가 식물이 먹기 굉장히 좋게끔, 이렇게 희석을 하고, 자, 지금 제가 50대 1로 희석을 했는데, 염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하느냐? 액비를 조금 더 한번 더 넣어볼게요. 이거 깨끗이 씻어내고, 또, pH 농도. 자, 아까보다는 조금 진해진 것 같아요. 그죠? 자, 6 정도. 6에서, 7 정도. 그죠? 이렇게, 액비 식물에게 거름을 하나 주더라도 식물의 뿌리에 해가 없게끔 만들어서 그 나무에 거름을 주는 것이 진짜 중요하지, 그냥 질소 성분만 진탕 있고 식물에도 전혀 해가 있는, 또 뭐 그 고온 발효 시킨 것 같은 게 염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그 액비를 주었을 때는 식물에 해가 참 많습니다.